같이 보죠. 남원장씨 말하기를, 남원장씨 말하기를, 맹자 수위 경이나, 맹자가 비록 경이 되셨으나, 제 나라에서 이제 경이란 지위를 얻어서 빈사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자께서 비록 경이 되셨지만 이실 빈사여라. 그 사실은 실제는 빈사였다. 스스로 초빙 받아서 제 나라에서 경의 자리에 있으신 거죠. 그렇다면 저 예문 제수는, 그렇다면 저그 예절의 예문의 법제와 도수 제수, 그 예문에 있어서 그 제수는 진실로 가 보지어 유사라. 진실로 그 유사는 그 일을 맡은 담당자죠. 그 유사에게 그 맡긴 것이라는 거예요. 고가 부지어 유사라. 그러니까 이 사신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행해지는 그 예절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그 법제, 도수 이러한 것들은 그 일을 수행해서 실천하는 그 유사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은 이것은 왕환이 수왈보행이나 그 왕환을 일러서 그 보행, 그 부사라고 했죠. 그이 사신을 옆에서 수행하는 부사의 역할, 그 보행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연이나 제왕지의는, 그 제나라 임금의 뜻은, 제나라 임금의 뜻은 특욕자 맹자의 위중하고, 특은 여기서 다만 이렇게 쓰시는데요. 다만, 무엇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특욕. 자맹자. 자자는 자례하다, 이제 뭐 의지하다, 돕다, 뭐 이런 뜻이 있죠. 맹자는 이위 중, 그 뭔가 좀 거의 중요한 일을 하게끔, 이런 했던 이 제나라 임금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나라 임금의 뜻은 다만 맹자에게 자례한 것은 그 중요한 일을 하게끔 한 것이라는 거예요. 유사지사는 그 유사의 일은 불감 2번. 불감 2번. 감히 번거롭지 않게 하고, 유사가 하는 일 같은 것을 하게 해서 그 맹자로 하여금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감 2번하고. 이한 즉, 왕한에게는 왕한 즉, 행지하라. 왕한이 그것을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왕한이 행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맹자가 맡아서 도와서 맹자가 도와서 하게 하고, 유사일 같은 것은 좀 번거롭기 때문에 왕한이 이제 행하게 했다는 거죠. 맹자 특 통기 대강호
상. 그래서 맹자는 다만 통괄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어상 위에서 대강, 큰 강령이 되는 일들, 대강을 통괄했다는 거예요. 맹자는 다만 위에서 그큰 일들을 총괄하고, 이 환즉, 그 왕안인 즉, 봉기사업 그 아래에서, 아,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함께 하게 했다는 거야. 응? 야, 환어, 사상지대에 유실하고 방교지의 유황이면, 야, 만약에 그 왕한이 오 사상지대 윗사람을 섬기는 예, 사상지대 윗사람을 섬기는 예 유실 잘못이 있고, 또 방교지의 그 나라 사이에 그 외교하는 그 을에 있어서 유광, 아, 비단데 이것은 이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 잘못이 결함이 있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윗사람을 섬기는 예를 잃는 것이 있고, 또 나라 간에 교류하는 데 의례에 있어서 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맹자 고 불면 유언 이 정, 기사지시라. 그렇다면,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맹자가 진실로 그것을 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불면. 유언. 말이 있음을 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말이냐면, 정기사지시라. 그 일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말을 하지 않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맹자께서 말을 안한 것이지, 만약에 잘못이 있었다면은 분명히 지적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아, 이런 뜻을 쓴 거예요. 맹자 고 불면 유언 이정기 사지신략 피기혹 취지에 저들이 이미 꼭 그것을, 그 일을 잘 다스렸다는 거야. 그 일을 했어. 응? 아. 처리했는데 미견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 가정지사. 그 바로잡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저들이 이 일을, 외교관계에 있어서 일을 처리를 했는데, 그 바로잡을 만한 일, 가정지사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미견 보지 못했다네요. 그렇다면 즉 오용 유언제리요. 어찌 말이 있음을 했는가? 그럼 바로잡을 것이 없는데 뭘 말할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한 어찌 말을 할 것이 있었겠느냐. 경원 보시 말라기를. 경원 보시 말라기를. 부기 혹 치지는 저 이미 누가 그것을 그 일을 처리했다. 그것은 정, 답, 공손추. 미상, 여지, 언, 행사, 일부라. 그것은 정, 답, 바로
답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공손 추가 일찍이 그와 더불어서 온 행사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한구도 말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냉자는 무엇을 말씀하셨냐? 사사 유사 기 미치지 하야. 그 사사를 유사가 이미 그것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기의라, 득기의 그 마땅함을 얻었으니, 마땅함을 얻었으니 유사가 이를 이미 처리해서 유사로 하여금 이를 다 처리하게 해서 그것이 잘 처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불수 경여 왕환 원야라. 그 스스로 불수는 이 뭐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경여 왕환. 그 왕환과 더불어서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언. 지차구. 다만 이구에 변견 문득 볼수 있었다는 거예요. 맹자지 대 토인. 맹자께서 토인을 대하심에 불호이 엄지의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엄했던 그 뜻을 볼수 있는 것이다. 변견 맹자지 대소인의 불호이 엄지의라. 유사로 하여금 불능 치기사어 예의 제수에 그 만약에 그 유사가 여기 이제 가사 이렇게 보시면 낫겠네요. 가사 가령 그 유사가 능히 그 일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능치기사. 무슨 일이냐면 의례 제수. 그 예의의 그 법제와 도수를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여서 유 강하라요. 거기에 뭐 흠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 경초 그 가지런하지 못함이 있었는데도 만약에 유사가 그 일을 예의 그 제도와 도수에 잘 맞게 처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유강활 부재정촉 그이 가지런하지 잘정 가지런하고 정돈되지 못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맹자
고부려 환원이 정지면. 그런데도 맹자께서 그 왕한과 더불어 말하지 않고, 왕한과 더불어 그것을 말해서 이 정지, 여기까지가 있네.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런 소리예요. 왜냐면 유사가 그이 외교관계 일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많이 실수가 나고 결함이 생겼는데도 맹자께서 왕왕과 더불어 그것을 말해서 바로잡지 않았다면, 네? 그러죠. 그것은 비, 뿌이, 불호이다. 그것은 이른바 미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미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금, 유사, 기, 이, 능, 치, 변기 사이. 지금 그 유사가 이미 능이 그 일을 잘 처리해서 그 판단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유여지원이면, 그래도 오히려 그와 더불어 말을 했다면, 잘 했는데도, 만약에 그것을, 그와 더불어, 말했다면은, 그것은 변유 순지 의하야. 문득, 거기에는 그것을 따른다는 뜻이 있어가지고, 유순지의. 그 유사가 처리한 것을 잘 따른다는 뜻이 있어서, 불가위지 엄이라. 그것은 엄하다고 이를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을 대함에 미워하지 않고 엄한 뜻이 있었다. 그 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세주의 해석이요. 연이나 자 상정으로 관심이. 그러나 일상적인 그 정으로 이것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 맹자지 불여 환원. 그 맹자께서 그 왕과 더불어 말하지 않은 것. 그것을 일상적인 그 감정으로 본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불이 위 오지이 불역 여지연이니 그것은 그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불이 위 오지. 그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불역 여지연이 그와 더불어 말을 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즉 이위 이지이 부족 여지연이라. 그렇다면 그를 아주 쉽게 여기서 부족 여지연, 독히 그와 더불어서 말할 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족 여지연, 독히 그와 더불어서 말할 만한 그 상대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부오지 부력 여지연입니다. 부 오지 그 미워하면서도 그를 미워하면서 불역 여지연 그와 더불어 말하지 않았다면은 그를 미워해가지고 만약에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에 이시 그렇다면 그것은 에라는 거 여기서 끊어야겠다. 에 속이 속 좁을 에자죠. 그렇다면 그것은 속이
좁은 것이라는 거예요. 속이 좁은 것이요. 그를 미워해서, 그를 미워해서 더불어 만나지 않았다면, 그럼 그 맹자의 속이 좁은 것이 되고, 이지 부족 여지언이면, 그를 쉽게 여겨서 좋기, 그와 더불어서, 말할 만하지 않게 여긴가요? 그렇다면은, 그를 쉽게 여겨서 좋기, 뭐, 말할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여겼다면, 이것은 꼴이나 홀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되면은, 그를 홀대한 것이 된다. 에요, 홀. 그 속이 좁고, 도량이 좁고, 이 소홀히 대하는 것. 그 홀대하는 것은, 맹자 무시심이라. 맹자께서는 무시심이라. 이러한 마음이 없으셨다. 무시심이라. 반원 유사 기 이능 기 변기사 이불 여지연임. 다만 말하는 거예요. 다만 말하자면 무엇을 말하느냐? 유사기 유사가 이미 그것을 능히 잘 처리해서 합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에 합당하게 해서 불여지연이면 그와 더불어 뭐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그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것은 역시 순리지 사요. 이것은 또한 그 이치에 준하는 순리의 일인 것이요. 일을 잘 분명히 처리해가지고 그 말할 것이 없어서 그와 말하지 않은 것. 그것은 이치에 합당한 것이라는 거죠. 또, 기 중에, 그 가운데에, 기중 자유 불호의 엄지이라. 그러한 가운데에, 그 스스로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엄격한 그런 뜻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상이 우는 주자를 얘기해. 내가 여기 이제 경원보 씨가 쭉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경원보 씨가 내가 일찍이 위 군자지 대 소인 유 소인의 일찍이 군자지 대소인에, 군자가 소인을 대함에 있어서 유정의, 이, 무, 불의요. 오직 그 다른 것이 있을 뿐이고, 그 굽히지 않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군자가 소인을 대할 때는, 오직 정도로 대하고, 거기에 굽히는 뜻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또, 유용덕이 무 과래라. 또, 그 덕을, 용납하고, 용덕. 그 덕을 용납해서 무 과래, 지나친 예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무악지심.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죠. 오악심.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수불능무연이나 비록 능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연이나 그러나 역 불이 이심지 지리하라. 그러나 또한 이심 너무 심하게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신한 진시 말하기를, 신한 진시 말하기를, 군자 이원 소인 불호의 어머니. 군자가 소인을 멀리 하되, 그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엄하다는 것. 이것은 역 둔께 대상전지문이다. 이것은 주역 둔께의 대상전에 나오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 둔께 대상전에 보면 천하 유산 하늘 아래 산이 있다는 거예요. 천산 등계죠. 그래서 분자는 그 소인을 멀리하매 분자 이원 소인하야 불호의 어미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엄하다. 이제 이런 그이 둔께 대상전에 글이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호의엄이라는 것이 거기 주역 둔께 대상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맹자어 왕환 부역 연어, 조. 그, 맹자께서 왕환과 더불어서 말하지 않은 것. 어디에서 조, 공행자. 공행자에게 조문을 가서 가면서 왕한에게 더불어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그것 또한 역가견 그것 또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인을 멀리하되 미워하면 미워하지는 않지만은 엄하게 한다. 이러한 내용도 이 맹자께서 지금 왕한과 같이 그 공행자의 조문을 가면서 말하지 않은 것, 말하지 않은 것 거기서도 이것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역학연이라. 금답 추 지금 공손추에게 답을 하신 그러한 말이 불과 평평서하고 그 아주 평이한 설에 불과 지나지 않고 소위 불여 언지의 그 이른바 더불어 말하지 않은 그러한 뜻이죠. 소위 불여언지의 그것의 미식음이라는 그 아직 비로소 미치지 못한 것은 그것은 계욕사
추로, 대개 그 공손 추로 하여금 좌우이라 스스로 깨우치게 하신 것이다. 스스로 깨우치게 할수 있는 것이다. 치지. 그것을 처리한 것. 그것을 주자 이위 유사하고, 주자는 그것을 유사가 했다고 하고, 응? 혹자가 그 일을 처리했는데 그건 유사한 것이라고 하고, 남원 위 하는 그 앞에서 남원 정씨는 그것을 왕환히 했다. 그 일을 미리 찬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정시 취지자라. 바로 이들이 그것을 받들인 자들이다. 앞에서 주애의 주자는 그것을 유사가 이미 잘 처리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셨다고 했고, 지금 남원 장씨는 그 일을 왕환히 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같이 처리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그것을 치지, 꼭 치지. 누군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상당히 아주 세밀하게 줄을 그 다음 이제 7장이죠, 7장. 맹자 자제 방어 노 하시고 반어 제 하실세 지어 영 이러시니 맹자께서 자제, 제 나라로부터 장어 노하시고, 노나라에 가서 장례를 치르시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그래서 제 나라에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노나라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자제, 장어 노하시고, 반어 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 나라로 돌아오실 때에 반어제 하시세요. 지어 영 이러시니 영은 땅 이름이에요. 제 나라 읍 이름인데 그 영이라는 곳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그때 충우 맹자의 제자 이름이에요. 충우가 총에서 말하기를 전일에 부지 우지 불초하사 사우본 당사 어심을 엄하야 우 불감 청하니 금원 절 유청야 하오니 하노니 옥약 이 미연 하더이다 그때 그 충우라는 제자가 청하에서 말한 거예요. 전일에 우지 우지 불초하사 그우 저의 그 불초함을 알지 못하셔서, 그지? 그러니까 맹자께서, 선생님께서 저의 불참을 알지 못하시고, 사후 본 장사 어신. 저로 하여금, 우로 하여금, 우로 하여금. 돈이라는 것은, 맞다, 이런 뜻, 맡을 돈자예요. 장사는, 이 장인 장자인데 이 장자는
목수를 맨 처음에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수 일. 저에게 목수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저로 하여금 목수 일을 맡기셨는데, 엄이라는 것은 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급하. 하도 이제 그때 급해가지고, 불감청하니. 제가 급해서 감히 엿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급해서 감히 엿주지를 못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 엿주기를 원합니다는 거예요. 금원 절 요청이야 하노니. 지금 저기 절자는 저기 그 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한 거죠. 무엇을 묻냐 하면은 목약이 미연하도이다.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상내에 쓴, 장내에 쓴그 관목을 얘기를 해요. 그 관의 나무가 약 이미연하다이다. 이자는 써 이자는 이미 이자. 그래서 너무라는 뜻과 같이 여기서 썼어요. 그 관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실 때 제가 목수일을 맡았었는데 하도 급해서 그때 여쭙지 못했는데 지금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관목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았습니다. 너무 이제 이 아주 화려했던 것 같다는 거죠. 아주 지나치게 좀 화려했던 것 같다. 같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다는 거예요. 주의를 보죠. 맹자 사어 제. 맹자께서 제 나라에서 벼슬을 하실 때, 그때 상모하시고 어머니를 이루시고 상거성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이루시고 귀장어 노하시니라. 그, 노나라에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셨다. 영은 제 남읍이다. 영은 제 나라 남쪽 읍이다. 충무는 맹자 대자니, 충무는 맹자 대자니, 상 동치 작관지 사자라. 일찍이 동은 감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감독하다. 일찍이 그 작관지사 관을 만드는 일을 감독해서 다스린 자이다. 엄은 급하다는 뜻이다. 엄은 급이하다. 목은 목관이다. 목은 관목이다. 관의 나무다. 이는 떠이자는 그 이미 이자로 통하니 이미는 태미야라. 너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아름다운 것. 그런 뜻으로 이자를 쓴 것이라는 거죠. 왈 고자의 관과기 무도하더니 왈 맹자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관과기에 그 어떤 법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었다는 거죠. 관과기를 어떤 규모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에, 중고시대에 7촌이요. 그때 7촌으로 했다는 거예요. 관이 7촌이요. 관은 두께가 7촌이요.
곽을 칭기하니. 관은 내관이고, 곽은 그관 밖에 또, 하나 더, 보호하기 위해서 밖을 싸는, 것을 이제 곽이라고 그러죠. 관곽. 그러니까 관이, 7촌이면은 곽은 거기에 어울리게 했다는 거야. 걸맞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천자 바로 서인하니. 천자로부터, 자천자,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렀으니, 이르렀으니. 이것은 비직위 관미하라. 이것은 직 다만 관미, 보기에 아름다운 것, 보기에 아름답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두 개를 7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비직 위 광미하라. 보기에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연후에야, 그렇게 한 이후에야, 진어 인심이니라. 그 사람의 인심을 알수 있었다. 칭은 거성이다. 곽을 칭기할 때 칭은 거성이라는 거죠. 어울리게 맞게 한다 할 때는 거성. 도는 후박 척촌이라. 도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얇은, 그러니까 두께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그 척촌, 치수이다. 그 두께를 말하는 그런 이제 단위라는 거죠. 치수. 그게 정해진 치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도. 중고는 주공 제례 시야. 중고라고 하는 것은 주공이 예를 제정했던 때이다. 곽은 칭지, 곽을 관에 어울리게 했다. 곽칭지는 여관상칭이라, 관과 더불어서 여관상칭이라, 서로 걸맞는 것이다. 욕기 견호 구원이니, 그 견고하고 두텁고 또 오래하고 아주 멀리까지 잘갈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죠? 욕기 견호 구원이니, 아주 구원하게 오래 그 관각이 보존이 잘 되고 또 견고하고 두텁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비특 위인 관시지 위이라. 위인이라. 이것은 다만 남들이 보기에 그것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위인 관시지니,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해서 일, 그렇게 해서 일뿐만은 아닌 것이다. 다만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하고자 해서 일뿐만은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직은 단야라. 직은 다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만이다. 경원보시 말하기를 인자지 성친해. 그 사람의 자식이 돼서 그 어버이의 상에 대해서, 사람이 자식으로서 어버이의 상에 소위 위지 관과학자는 그 부모를 위해서
관과 곽을 만드는 것은, 네? 관곽장. 그것은 계욕기 견후 이력 구원 이요. 그 관각을 만들어서 그 장례를 치우는 것, 그것은 그 관각으로 하여금 견고하고 두터워서 아주 그 오래도록 잘 견디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요. 비시 욕 위인 관시지 미아라. 그 남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하고자 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관각을 만드는 것이 그 어버이의 그이 상을 치를 때그 오래 잘그 시신을 잘 보존하고 또 그것을 견고하고 두텁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계필 여시연회 대저 이와 같이 한 연회라야 인심 위 지니니 그 사람 마음에 있어서 다함이 있을 뿐이니 이렇게 한 이후에라야 사람 마음에 그이할 바를 다했다 이렇게 여기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진어인심 그 사람 마음을 다한다 진어인심 차읽고 이한 구절은 초당 사 세자 모름지기 마땅히 스스로 체득해야 하는 것이다. 스스로 이것을 체득해봐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약후세지 부장은 그 후세에 그 후장, 그 장례를 후위하는 것은, 후장은, 각 도리어 지시 요기 인관 미지고야라. 도리어 이것은 다만 그 남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고자 때문이다. 그때 중고시대 관각을 만드는 것은, 그 자식된 마음에 그 인심을 하고자 해서이지, 남들에게 잘 아름답게 보이고자 한 것은 아닌데, 후세 후장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남들에게 잘 보이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자의 옛날의 관각은 무도, 그 한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과오훈이 그 두터움에 좀 지나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 상장 관역 역을 보면 주역을 보면은 주역에 상장을 그 취지 대가 상장 취지 대가를 각연이라 상장은 좀 지나치게 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주역
그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과계가 있죠. 대과계. 그 계사 전에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풍자 장례는 그이 섭을 가지고 두텁게 이렇게 싸서 그들 가운데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분도 없고 나무도 안 심고 이렇게 했는데 그 후세 성인이 이것을 바꿔 가지고 관과 각으로서 이제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주역 대과계에서 이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대과계. 태풍 대과죠. 태풍 대과. 그 대과계에 그런 의미가 있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 주공, 재례시. 그 주공이 예를 제정하실 때그 이르러 가지고 시위 칠촌 지 기한. 비로소 그 칠촌의 그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두께, 관의 두께를 7촌으로 한다.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관 7촌이면, 관이 두께가 7촌이면, 곽, 역 7촌이라, 곽도 두께가 7촌이었다는 거예요. 쌍봉 요시 말하기를, 주 7촌은 지여금 4촌. 보라. 주나라의 그이 도량형에 있어서 칠촌이라고 하는 것은 칠촌. 우리 이손 마디 하나가 이 일촌이죠. 그러니까 약 그게 3cm쯤 되나요? 근데 그 주나라의 그 칠촌은 지금은 사촌호, 사촌 남짓 때는 그러한 두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한 12cm 정도 두께가 이렇게 그런 나무를 썼다는 거죠. 지금 사촌 남짓 때는 사촌가량 되는 그러한 두께를. 부득이란 그런 거죠. 부득이란 불가 위열이며, 무죄란 불가 위열이니, 득지 위 요제 하야는 고지인이 개 용지하니, 오하위 독 불연일이요. 부득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주해에 나오죠. 부득이라는 것은 위법제소 부당득이란 법제에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 법제할 수 없는 거예요. 법제에 할수 없는 것. 그것을 부득이라고 한 거예요. 법제할 수가 없으면은 불가이 뭐뭐 할수 없다는 위열. 기쁠 수가 없고, 법제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 그리고, 무죄라고 하는 것은, 재력이 없는 것. 재력이 없으면은, 불가위의라는, 그, 잘, 초상에, 장래에, 그것을 잘 하려고 해도 재력이 없으면 또 그걸 못하기 때문에 불가의 위열, 기뻐
기쁠 수가 없다는 거야. 불가의 유혈이니. 득지 위 유죄 하여는. 여기서 득지는 할수 있는 거예요. 법제에 맞게 할수 있고, 여기서 위자는 말리을 이자 같아요. 그리고 득지 유죄. 그러니까 법제할 수 있고 득지. 그리고 또 유죄 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만한 재력이 있으면 법제 제도상 할수 있고 내가 그것을 재력이 있어서 충분히 그것을 할수 있다면 고지인이 계용지하니 옛사람들이 그것을 썼으니 호하위 독불연일이요 내가 어찌 홀로 혼자서 불연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아마 다른 사람들이 제도에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고 재력이 있으면은 그 최대한도의 부장을 부모장에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나만 어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부득은 위 법제 소 부당득이라. 부득이라고 하는 것은 법제에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할수 없는 것, 그것을 말한 것이다. 득지는 득지위 유죄, 여기 나오죠. 득지위 유죄는 무엇을 말한 것이냐? 언 득지 법제할 수 있고 또우유위 유죄야라. 또 그것을 할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다. 재력이 있는 것이다. 호괄 위는 방작이라. 혹자가 말하기를 그할 위자는 마땅히 그 말리을 위자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득지 위, 할 위자가 득지 말리을 위자로 써야 된다는 거다. 득지와 유죄를 이렇게 연결하는 업그레이드인 거죠.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 말하기를 부득 득지는 그 법제상 할수 없고 또 법제에 맞게 할수 있는 것두 가지 얘기한 거죠. 부득과 득지. 이것은 범설 장래. 그 장래를 범설 그 장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범설. 넓을 범자죠. 득지, 부득, 이것은. 그러니, 여 중무지수와 장삽지 시기. 장삽지 시기. 중무지수는 중무지수. 관을 이렇게 묶을 때그 두루는 횟수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중무지수, 중무지수. 관을 묶을 때몇번 이렇게 묶어야 되는가? 그러한 그 숫자와 그다음에 장삽지식.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의 옆 널에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거, 너를 이렇게 꾸미는 거 하고, 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상 그 행렬에서 앞에 이그 이렇게 상류 앞뒤에 세우는 그 제구예요. 삽을 이렇게 앞뒤에 이렇게 들고 상류 앞뒤에 따라가는 그런 거. 그러한 그 장식, 그러한 것이 기후 정제즉 이미 정해진 제도가 있으면 그러면 불가득이
위열, 그걸 가지고 뭐 기뻐할 수가 없어. 다 똑같이 정해진 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쁘게 여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비독지 관과기 언약이라. 다만 관과를 지칭해서 말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과를 지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 득지, 이게 딱 관과만 지칭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장래에 모든 그 의례에 그 정해진 절차와 도수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구비 하자하야 무사 토 친부면 인심에 동무 뚜호와 또 빗자는 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자는 죽은 자, 사자를 얘기해요.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무사토 친부면 그 흙으로 하여금 친부 피부에 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과 곽이 없이 매장을 하면은 흙이 닿겠죠. 그것을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살갗에 그 흙이 닿지 않게 한다면, 인심에, 그 사람 마음에, 동무, 도와, 효자는 만족하다 할 효자예요. 만족할 효. 홀로 만족함이 없겠느냐. 홀로 만족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죽은 이를 위해서 그 피부에 흙이 닿지 않게 한다면 사람 마음에 홀로 만족함이 없겠는가? 만족하지 않겠는가? 비는 필이반절이다. 필이반절. 효는 음이 효다. 비는 유 위하라. 위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거성. 아래도 같다. 화자는 사자야라. 화자는 죽은 사람이다. 효는 쾌하라. 효는 만족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위 사자하야.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불사토 친근어 기부면. 그 흙으로 하여금 그 살과 피부에 살갗에 닿지 않게 한다면 인자지 심에 그 사람 자식된 마음에 기불쾌 연 무소 한홀이요. 그 어찌 쾌하여 그 화나는 바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는 문지야 하니 분자는 우리 천하 범기 친인이라. 내가 들으니 분자는 불이 써이자는 위한다는 위자와 같이 썼어요. 그래서 천하를 위해서 그 어버이에게 그 검소하게 건박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분자는 천하를 위해서 그 어버이에게 건박하게 하지 않는다.
송정지례. 송정지례. 그 죽은 사람을 그 장성하는 그 예에 소 당득 위 부좌진이냐. 마땅히 할수 있는데도 소 당득 위. 그런데도 불자진 스스로 다하지 않는다면 시위 천하 애석 사물이 과거 오치냐라. 이것은 천하를 위해서 애석 사물 이 물건을 아껴서 아낄 애자 앞뒤 석자요. 천하를 위해서 이 물건을 아껴서 이 과거 오치냐라. 나의 어버이에게 박하게 한 것이다. 박하게 한 것이다. 뭔 불이 선하 검기친 한데 선하를 위해서 그 어버이에게 건박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 말씀하시기를, 이는 유 위하라. 이써 이자는 위할 일자와 같은 것이다. 불 위할 때써 이자는 위할 일자 같은 것이다. 불이 천하, 석 관각지 비하여. 천하를 위해서 그 관각의 비용을 아끼지 않아야. 불이 천하 석 관각지 비하여. 그래서 거모 기친 양이 그 어버이에게 건박하게 하지 않는 것이니 천하를 위해서 그 관각의 비용을 아낀다고 그 어버이에게 건박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왕씨 중설에, 왕씨 중설에. 왕씨는, 여기서, 왕통이라고, 통할 통자 쓰는 그 수나라 때의 그 학자예요. 유학자. 왕통, 왕통. 당나라 때 등한박서를 쓴 왕발이 있죠. 왕발. 왕발의 조부예요. 할아버지. 왕발의 조부, 왕통. 수나라 때, 수나라 때 유학자. 시서역이 아주 통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지은 그 문중자라는 이 책이 10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설이라는 글이 있나 봐요. 거기에 기록을 했어요. 무엇을 기록했냐면 태원 부근의 말을. 태원 부근은 또이 왕통의 아버지예요. 왕통이 자기 아버지인 태원 부근의 말을 기록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일포피 20년 배 하나를 가지고 배옷 하나를 가지고 20년을 입는 거예요. 배옷 하나를 가지고 20년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력하고
그것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년을 입었는데도 그 배우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왈 무위 비 천하야라 하니 그것을 천하를 위해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으니 문의 약 여차동이라. 그랬듯이 대략 여차 이것과 여기와 유사하다는 요시 말하기를 주운 주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소당득위불 자진이면 마땅히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하지 않았다면 편시 이것은 곧 도행 역시하야 도행 그 행동이 잘못된 거죠. 전도되고 역시 그 시행함이 거슬려지는 거예요. 순리에 거스르는 행동, 그건 역시라고 하는 거죠. 오행, 역시에서 불순 이전이 그 이치에 순하지 못하는 것이니 어서 후자의 박이면 그 마땅히 그 후하게 하여야 할 곳에 박하게 한다면. 어서 후자의 박이면 그러면은 무소 불박이라 박하지 아니한 바가 없는 것이다. 파 하도 그 박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묵자지 장은 그 묵자의 그 장례는 묵자의 그 장례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이박 위도장이 그 박함으로써 도를 받는 것이니 검소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목자의 그 장래에 있어서는. 그러니 이것은 즉 사이다. 바로 이러한 뜻이다. 신한 진시 말하기를 사장은 이장은 방미, 인어, 인심, 급, 열, 여, 도자라. 이 장은 마땅히 음미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음미해야 되느냐? 여기 그 나오는 글귀 중에, 인어, 인심. 그 사람 마음을 안다는 것. 인어, 인심. 그것과, 열여효 그 기뻐하는 것 그리고 효 만족해 하는 것 그것을 그 글자를 음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히 인자 사치는 그 사람의 자식된 자로서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지장이 종이니 지극한 장례로서 마치는 것이니 보험부호 신여 관을 그 몸에 있어서 몸에 그 관을 관과 더불어 하는 것 그것을 필성 필신하여 반드시 정성을 다하고
반드시 그 믿음직하게 해서 물지 유 표현이라. 후회함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지 유 표현이라. 개불여시면, 배저 이와 같지 않으면은 무의진어 오심하여 내 마음을 감이 없어서 내 마음을 하지 못해 가지고 불휘열 불이휴야니 마음에 기뻐할 수 없고 흡족해 할수 없는 것이니 필열차효 연후에 반드시 기쁘고 만족한 연후에야 어심위진이라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이 된다. 부득위 참의와 부득위 할수 없는 거죠. 부득위 할수 없는데도 그것을 참남하게 하는 것. 법제상 할수 없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하는 것과 여과의 불의도 할수 있는데도 과의 이 불의 하지 않는 것. 그것 모두 다 개비 진어 인심이라 모두 다 인심을 다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왈 부득 불가 위열은 그 법제상 할수 없어서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수 없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재부득 위자를 결불감하여 제도가 할수 없는 것, 제도상 그할수 없는 것을 결단코 지나치게 감히 지나칠 수 없는 것이고. 왈 득지 유제를 그것을 할 수, 법제상 할수 있고 또 대력이 있는 것을 화독 불연이면 홀로 그것을 어째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즉, 역소 능위자를, 그 힘이, 그 능이 할수 있는 자를, 하이너 불구 후리오. 어찌 참아, 불구 후리오. 그 후함에 미치지 않겠는가? 능히 할수 있는데, 그것 또한, 어찌 그것을 참아, 후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죠. 소당후이 불거머 치는, 마땅히 후하게 하여야 하는데, 그 어버이에게 건박하게 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후회하게 할 것을 어버이에게 건박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비철리하니 철리 아님이 없으니 철리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어인심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하는 것은 진 천리 이의이라. 그 천리를
다하는 뿐이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다하는 것은, 인심을 다하는 것은 바로 천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아에서는, 장래는, 인심에, 흡족하게, 사람의 자식된 자로서, 지나치게 건박하게 하지 않고,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 법도이다. 그러한 점이 아까 이 묵과 묵자의 검소한 장의법과는 이제 기본 철학이 다른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